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서 아이가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받았다며 아이의 부모가 고소한 겁니다. 손 감독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지도한 걸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연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.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 축구 아카데미입니다. 초등학생을 비롯한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훈련 기간인데 지난 3월 손 감독과 아카데미 코치 2명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. 소속 유소년 선수인 A군의 부모가 지난 3월 전지훈련 중에 코치가 아이의 허벅지 부위를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한 겁니다. 또 다른 코치에겐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A군이 썼다는 메모에는 꿀밤 4번, 발엉덩이 6번 등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A군의 부모 측은 특히 손흥정 감독의 지속적인 욕설이 고소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. 손 감독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손 감독 측과 고소인 측 사이에 일부 엇갈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손 감독은 고소인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의 사과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부모 측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.